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로찍기, 사이드 스플릿 마지막 4주차입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따라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4주차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로찍기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하체 비만과 턴아웃에 좋은 가로찍기 하러 가볼까요? 고고! 마지막 4주차 사이드 스플릿 영상인 만큼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잘 되시는 분들은 현이쌤처럼 양 다리 아래 쿠션을 놓고, 다리 안쪽 근육이 좀 더 늘어나야 하는 분들은 엉덩이 아래 쿠션을 놓고 따라할게요. 오늘은 수건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수건을 밀며 내려가서 닿으실 수 있는 분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안쪽 근육을 이완해 보세요. 이때 배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면서 고관절을 안쪽으로 말기를 반복해 주세요. 근육이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수건을 밀며 배를 바닥에 닿아 볼게요.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볼게요.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뒤로 모아서 엉덩이 뒤로 보내며 아기 자세,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날게요.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가로찍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꾸준함이 만들어진 선물인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가로찍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따라해보세요. 4주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